근데 이제 사실 우리 기대대로 됐다면 이제 10월 7일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정치적 선언이 나오고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게 법적으로 딱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법을 딱 만듭니다. 그러니까 핵무력 같은 경우도 그거죠. 우리 핵무력 뭐 하자 해서 뭐 당에서 이렇게 정치적 선언을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딱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 사회 내부가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통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법적 통제를 하는 건 분명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상황들을 읽어보면 북한이 90년대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과거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법 가지고서는 지금의 사회 현상들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법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국가가 법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인가를 규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새로 생기거나 과거의 법들이 새롭게 개정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걸 법적으로 딱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시대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가 제일주의입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즉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 일꾼들이 과거에 북한 영화 보면 이 당 일꾼들이 막 전면에 등장해서 막 하는 게 나온다면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히려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당 일꾼들을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이걸 백업해주는 이런 역할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은 정치적 조직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전면에서 행정적으로 마진 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른 일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딱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에 법을 많이 만들고 있고 새로운 법률적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고 하는 것이 뭔가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사회의 변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법률 제정 의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전체 인민의 의사로 승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뭔가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국가론 했다 이게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북한 인민의 의사로 승인을 하고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스스로 말하듯이 국가가 가장 포괄적인 조직입니다. 아무리 당이 세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범위로 보자면 국가가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북한의 공민일 테니까, 소위 북한의 주민일 테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영토조항에 대한 변경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가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그 진행이 돼서 사실 그 최고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률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 뭐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걸 이틀 동안 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무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영토조항 개정은 안 이루어졌을 것이다. 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 이 김정은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무슨 남녀개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해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다 규정하면 그게 확실한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영토조항의 법적 규정 문제는
사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의 국경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걸 다 승인해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근대적인 국가법, 국제법 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 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에 그 북한이 국경으로 설정을 하면 지금의 이제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설정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지금은 정치적으로만, 군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남쪽의 국경선 이런 표현으로 만약 법적으로 규정하면 그럼 정전협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죠. 정전협정에서의 군사분계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그 다음에 정전협정에서 경계선을 긋지 않은 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해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치더라도 사회상의 국경 어떻게 그을 것이냐, NLL을 인정할 것이냐, NLL 국경선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UN에다가 우리 국경선이 이렇게 그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UN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국경선 설정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국경선이 우리 이제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토 규정입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했으니까 그 부속 도서의 범위를 어디로 봐야 될지 이게 사실 애매해요. 명확하게 이렇게 선으로 탁 그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아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기에도 애매하고 아마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경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다음번 최고인민회의는 아마 이제 선거를 해서 제 15기 최고인민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 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만약에 법적으로 한다면 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죠. 했는데 외부로 공개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최고인민회의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참여하지 않고 이런 것은 조금 북한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정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는 국경선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북한이 두 국가로 선언을 했지만 이게 두문적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해외 동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국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남북 한반도에 두 개 국가가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두 민족이라고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럼 바깥에 있는 해외 동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더구나 북한이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해외동포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해외동포들한테 문호를 열어놔요. 이런 조건에서 만약에 영토조항을 삽입하고 두 국가가 이래버리면 그 해외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에 일본에 있는 청년동포들하고 민난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 다른 민족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영토조항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과연 두 민족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족의식, 동족관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맥락상 두 개 민족이다라고는 저한테 그렇게 잘 안 읽혀져요. 맥락상은 지금까지 동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대남 정책을 폈고 그렇게 남조선을 우리가 대외해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유보시켜놓고 지금까지 한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대남관계를 봐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두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겠다, 민족 문제는 뒤로 빼놓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북한식 어투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민족에 기반한 특수관계에 근거해서 남북관계를 대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식하며 살지 말자, 서로가 의식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엊그저께 김정은이 현재 적대적 실체는 단기간의 미국 홍업, 남한의 행정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도 마주해야 될 적대적 실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런 북한의 입장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 자신들은 아까 얘기했던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경제 건설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동서독하고 비교되기 어려운 비유들을 좀 써봤습니다. 사실 동서독에서 동독이 무너지기 직전에 동서독과는 여러 교류를 해왔죠. 이때 88년, 89년도의 통계를 보면 상호 방문이 각각 6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서독에서 동독 방문한 사람은 한 600만 명, 동독에서 서독 방문한 사람은 한 600만 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동서독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동독이 한 2천만, 2,500만 이렇게 되고 서독이 한 6천만 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5,600만 명이 해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왔어요. 물론 이 방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루 잠깐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며칠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서독이 70년대 두 개 국가로 딱 선언했지만 그리고 두 개 국가적 실체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빨리 UN에 가입을 하죠. 두 개 국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은 바로 이런 고유 교류 협력의 힘이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린 서로 두 개 국가야. 그 동독은 우린 서로 다른 민족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엄청난 교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동독이 무너질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런 것으로 확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북한이 두 개 국가 사실상 또 남쪽에서도 두 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민족으로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핏줄로 한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 민족과 민족주의 이론에 따르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끊임없는 교류 협력들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단절되어 있는 조건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동서독하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뭘 이룰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시끄러웠던 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뭐 이런 말을 했죠. 뭐 사람마다 이제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건 다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가 던진 문제의식을 보면 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워서 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의 또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지금 유태로운 상황이고 아까 제가 북한이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이야기하는 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남북이 어떻게 보면 둘 다 힘을 통한 평화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힘을 통한 평화가 미국,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통한 평화를 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자기들의 국방력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죠. 물론 중국, 러시아랑 관계를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현재 한반도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에 두고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국가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들어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저렇게 말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의 그 시장께서 종북을 넘어서 충북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민족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민족적이면 그런 정책이라도 좀 내놔보든지. 근데 그럴 위한 실제적인 정책은 전무하면서 아무튼 자기들 민족적인 뭐 하여튼 그런 수사들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진보적인 입장 혹은 뭐 사회개혁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기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지점은 평화 우선과 교류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통일은 뭐 미래일로 두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현 조건에서 이 교류 협력에 관련해서도 북이 뭐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의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두 개 국가와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해서 새로운 통일운동의 패러다임을 짜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일로 놓았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일은 어찌됐든 간에 희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지만 당장 통일을 이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짜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일보다는 평화 우선에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정착하고 뭐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동서로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결국은 이 민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왜냐하면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하는 건 참 밑에 있는 심층의 구조가 뭐겠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진전돼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고 통일로 가는 하나씩의 토대를 쌓아가는 그런 작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길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불호 뭐 정도로 해서 그동안 이제 2000년에, 아니 그 올,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두 개 국가로 선언한 다음에 김정은의 연설 중에서 남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뭐 하여튼 평화를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꿔 챙겨가자는 거 아니다, 우리. 이건 내게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거,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 수호를 위한 군사적 보복력을 가동시키는 것은 헌법과 법이 승인한 공화국 무장력의 제일강 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그 간단한 방법은 우리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 길을 가겠다. 우리 건들지 마라. 근데 우리 건들면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 건들면 우리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는 경제건설을 올인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 법이 좀 개정되고 이랬다면 조금 더 할 얘기가 되고요. 문제점이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상황은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이 과연 국경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조금 의문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만약 국경을 설정한다면 뭔가 두리뭉실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끔 이렇게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